오늘은 이천에 있는 광고시장으로 가서 좀 매콤한 음식을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랑 속을 달래는 중입니다. 완전 이열치열이죠. 자, 광고시장에 도착을 했고요. 들어가보도록 하죠. 난 비빔냉면 먹었다. 비빔냉면? 아니, 비빔 국수 먹었다. 엄청 적게 나왔어. 이거 이열치열로 하는 거면 이것도 뜨거운 거 같은 거 같아. 좀 나눠주라. 아, 좀 해볼. 네. 맥주도 파네. 네. 어느 분들? 아, 칼국수 있죠. 칼국수 매운 양념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맛있겠다. 맵게 먹지 마. 냄새 좋은 매운 거 많이 먹어. 자, 딱 내일 준비는 되었는가? 깔끔해. 와, 뜨거운 게 뻘 들어왔어. 진짜. 어, 더워. 감사합니다. 손이 시원하게 생겼네. 오, 손이. 아. 시원한 거. 깜짝 놀래. 나는 뜨거운. 자기 입에 넣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 무슨 소리야. 진짜로. 진짜로. 오, 냄새. 맛있어? 맛있어. 육수가 맛있어. 와. 됐어? 이게 오일장인 거지. 그런 거 같은데? 이쪽에 아까 안에가 시장이고. 그래. 이쪽에 그게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소를 찍어 놨는데 지금 못 먹어요. 와, 식은땀. 아, 그지. 지금 땀인지 그냥 땀인지 어마어마해. 오늘 32도거든요. 미쳤다. 미쳤다. 이때 뜨겁고 매운 음식 먹는 내루 뿜 미쳤다. 아, 폼 폼. 뿜 미쳤다. 방귀 뀌는 건가요? 미쳤다. 뿜. 지금 시장이 거기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앞에서 일단 커피를 먹고 한번 식힌 다음에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다인데 뜨거운 그 매운 것만 먹고 있네. 그러니까 진짜 맛있긴 한가 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열치열이지.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볼게, 내가. 먹으러 가볼까요?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이죠? 이곳에 온 목적입니다. 이거 잡숴볼까? 이쁘게 주면 너 안 들어가. 종이컵에 떠가지고 같이 드시면 아 빨간 오뎅 10개 매운 거 10개 포장하신 거야 오뎅 이거 1,000원에다가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거? 우와. 맛있다. 맛있어.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맵진 않은데? 응. 계속 갔다가 또 나면 또 먹을 때 계속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조금 끓여서 먹으면 맛있는 거야. 응.
면식은 내가 이따가 또 저녁 때 출출할 때 여기다가 동물한테 밥 볶아서 먹으면 또 기가 막혀요. 자, 오늘 몇 배야 이거? 핫바도 먹어요. 진짜 핫바. 우와. 일단 콩나물을 마음껏 올리신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너무 중독돼가지고 육천장이 와서 여기서 먹고. 아, 땀난다. 맞아, 지금 땀, 등에 땀이랑 콧물이랑. 와. 아, 뜨거. 매워. 매워. 와. 와, 되게 좋으니까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아니, 매운맛이 없어졌어, 이제? 조금. 오. 익숙해졌어. 순식간에 가. 근데 머리가 찡. 뭔가 힝 하고 있어. 아. 어지러운데 쓰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야. 네. 비녀 이런 건 아닌데 어지러워. 어떻습니까? 이 한국의 열치열이란 말이 몸소 체험하게 될까? 인정입니까? 몸 인정입니까? 내가 일본에서는 매운, 여름에 매운 거 땡겨서 매운 다음에 먹으러 가도 에어컨 엄청 시원한 데서 먹고 또 나와서 또 시원한 것만 먹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찬 음식만 진짜 더 뜨거움을 느끼진 않았거든. 아... 결국은 에어컨, 쌩쌩 에어컨 틀어져 있는 방에서 먹었거든. 근데 지금 엄청 더운 데서 이렇게 매운 거 먹으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 진짜 진정한 이열치열이 느껴지네. 아, 진짜 이열. 뭐가 진짜 그냥 빨갛지 않아 지금? 저기 밑에 없어도? 빨개. 볼이 빨개. 아, 근육 촬영 금지. 아, 그 지금 땀 잔나. 아, 오케이. 괜찮아. 겨드랑이는 안 보여. 괜찮아. 아, 뭐. 지금 내 너무 젖어서 그냥 환기 시킬게. 아, 오케이. 죄송해요. 얼굴이 이만해가지고 어묵이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어묵. 다른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묵 되게 컸었는데 쳐다보고 있다고. 아니, 안 그래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진 씨구나. 아, 네, 예진. 맛있다. 나도 먹었어. 봐봐. 한 게 얼마 안 된 거라서. 근데 이건 원래 뜨거운 거 같아. 나 솔직히 지금 매운지 안 매운지 모르겠어. 아, 장이 이제 그게 됐어? 와, 나도 땀을 났어. 좀 흘렸더니 좀 시원해졌어. 카메라 다시 한번 주세요. 인사 다시 할래요. 안녕하세요, 대루짱님. 구독 중이에요. 카메라 있다고 해서 없는 얘기만 안 해요. 있는 얘기만 해요. 엄마도 고생은 안 하는데. 아, 맞아요.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팬들이 앞에서 막 기대치고 아니면 영웅이 좋아해요. 저 영웅이 영웅. 다 먹는. 이제 땀 안 난다. 그러니까 저기 땀 안 나요. 영웅이가 진정한 열치열 습득 완료? 저 땀도 안 난다. 이게 열치열이야. 이게 열치열. 그지 약간 노말하지 몸이. 노말하지? 노말의 이제 중간 아무렇지 않은 이제 평범한 몸이. 겁지도 노말하다? 노말. 이게 열치열의 부작용인가? 탈진이 있는 거. 탈진이 뭐지? 탈진이. 몸에 수분이 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더위 먹었나? 아니, 뭔가. 오늘 써야 될 에너지는 다 쓴 것 같아. 먹는 게 다 쓴 것 같아.
어? 약과, 약과 먹어. 약과 먹을래? 맛있어, 맛있어. 호박이랑 찹쌀. 호박? 응. 뭐야, 이거 맛있다. 이 열치 후에 단 땡기나? 그러니까 달달한 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나? 확실히 옷 왔을 때보다 안 덥다. 그냥 시원함 그 자체. 포장해 가려고.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내로 짱. 내로 짱. 진짜 아쉬운 게 빨간 우묵은 포장 못해서 아쉬워. 날씨가 더워가지고 콩나물이 쉬어버릴까봐.